자, 오늘은 제 옆에 보이는 바로 이 스피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이 제품의 이름은 아담의 A7V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음악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죠. 몇 가지 있습니다. 뭐 포칼, 제네렉, 이브, 그리고 아담. 뭐 이 정도가 이제 유명한 라인업이 되겠네요. 이 스피커의 용도는 역시나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듣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담의 사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게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슴슴한 모니터링 스피커가 있고요, 그래도 조금 내가 음악 작업을 하는데 재미가 있는데 약간 뽕이 오는데 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얘가 약간 후자야. 약간 들으면은 내가 음악을 너무 잘 만들고 있다, 즐겁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모니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적당히 공격적이고 적당히 수비적인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은 크게 세 가지의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형인 T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 중급가인 A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급으로 간다 라고 하면 S시리즈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시리즈에 해당이 되겠죠. A7X, A5X가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었거든요. 요번에 리뉴얼을 했다고 하니 뭐 예전에 아성 정도는 가뿐히 넘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써봤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넘었다. 진짜 넘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죠. 가격은 한 통에 1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통을 해야 되니까 250만원이죠. 애지간한 홈스튜디오에서는 거의 요 가격대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 정도 사이즈만은 뭐 방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 될 것 같아요. 뭐 작업실 우리 임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에서 한 60만원, 70만원대 방? 외향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인치의 우퍼가 달려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앞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튀어나와 있어. 집에서 아이를 키우신다거나 아니면 좀 개념 없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본단 말이에요. 찌그러지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데 그런 거를 애초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기 AX시리즈가 이렇게 굉장히 방탄복 같은 느낌으로 좀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방탄복 같은 느낌은 좀 없어졌고 저가형인 T시리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T시리즈와 A시리즈를 약간 반반 섞어놓은 느낌으로 만들어놨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인테리어를 해친다거나 이런 느낌은 잘 없습니다. 굉장히 좀 사내같이 생겼어. 약간 몸 좋은 독일인 같이 생겼어. 요 위에 이제 트위터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요 트위터입니다. 요쪽에서 고음역이 나오거든요. 이 고음역이 굉장히 선명하고 맛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AX 시리즈의 아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트위터였는데 트위터가 안 바뀌었대요. 왜?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뒷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노브들이 좀 달려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 맨 위쪽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룸 어댑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EQ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플랫하게 나오는 게 미덕이죠.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조금 더 저음이 나왔으면 내가 작업하는데 재밌겠는데?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베이스 하나, 데스크, 프레젠스, 트래블 이렇게 있는데 저음에서 고음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음은 4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 요건 이제 책상에 올려놨을 때 우웅 하고 올리는 그 사운드들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3단계, 그리고 프레젠스도 3단계, 마지막 트래블도 3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보이싱이 있습니다. 이 보이싱이 아주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따도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퓨어, 두 번째 UNR, 세 번째 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어는 말 그대로 그대로 플랫하게 설계된 그 예쁜 그대로를 내보내겠다 라고 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UNR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전작인 A7X 사운드의 특징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다고 합니다. 요게 굉장히 센스가 있죠. 아담을 사시는 분들은 그 A7X의 맛을 갖다가 구현을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센스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아주 좋습니다. 둘의 소리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퓨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짜 슴슴합니다. 거의 평양냉면이에요. 근데 UNR은 여기에다가 약간의 겨자를 좀 풀었습니다. 평양냉면에 겨자 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극적이고 맛있어져. 그래서 작업하는데 약간의 뽕을 더 받을 수 있게 한다. 전반적으로 소리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요,
저음역대의 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UNR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믹스할 때는 퓨어로 두는 거 이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 앞에 있는 퓨어와 UNR 요거보다 더 익사이팅하게 바로 EXT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소리 작업을 할 때 스피커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방 상태죠.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도 보면은 저렇게 룸 어쿠스틱 장비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스피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써도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쟤네들이 비싸단 말이야. 저 무슨 판넬 하나에 막 4,50씩 해요. 다 하려면은 이 스피커보다 비싸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웍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소나웍스는 뭐냐면요, 이 방 안의 사운드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우정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소나웍스를 갖고 있어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며칠 동안 이 스피커를 잘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제 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힘을 빌려야 된다?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현재 내 방의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피커를 보정해주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Left speaker. Right speaker. Okay. 이렇게 소나웍스로 측정한 값을 요 스피커의 전용 소프트웨어인 A컨트롤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 이 소나웍스 값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소나웍스 플러그인을 DAW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걔가 상당히 CPU를 잡아먹습니다. 레이턴시도 꽤나 집어먹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움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이시면 램포트 보이시죠? 이 램포트를 내 공유기와 랜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A 컨트롤을 갖다 키잖아요. 그러면은 소나웍스의 그 값이 즉각적으로 스피커에 적용이 됩니다. 즉 별도의 플러그인을 집어넣지 않고 스피커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 소리가 진짜 어떻게 들리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 사운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댄서블하고 빵빵한 팝 사운드를 들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돌 음악을 들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만든 음악을 들어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운드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음이 충분하게 느껴지냐?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이즈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이기도 하고 모니터 스피커의 특성이기도 한 거예요. 완전 극저음의 베이스를 작업할 때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게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 중음역에서 고음역대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소리들이 하나하나 분리돼서 들리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 가격대 스피커에서는 발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역대 해상도가 아주 좋은 제품으로는 포칼의 솔로6B 같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값이 거의 두 배란 말이에요. 얘 근데 고음역만 놓고 보잖아요. 그럼 걔랑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목소리의 표현력이에요. 보컬이 엄청나게 잘 들립니다. 목소리 믹싱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임팩트가 있던 건 바로 트랜지언트입니다. 이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리가 빡 나오는 찬라의 타이밍이거든요. 그걸 잘 못 잡아내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톡 쏘는 소리인데도 약간 뭉툭하게 잡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 트랜지언트를 잡아내는 거에서는 아주 또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아담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대에 맞춰서 단순히 스피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더 편의를 줄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프로페셔널하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둘 다 선택하기에 아주 적합한 스피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 스피커 아담의 A7V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